자, 안녕하십니까. 야, 유튜브 트위치를 보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다 붕어형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 보스, 진짜 인성 쓰레기 보스가 또 나를 신비를 건드리네. 예. 다시 난이도 확인하고요. 자, 이 영상 찍는 게 상당히 짜증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오고 나면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 자, 최고 난이도 맞춰놓고 다시 저장 누르고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첫판 보스는, 저 오른쪽에 나온 첫판 보스는 각종 액션 게임 통틀어서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녀석. 내 녀석이 1대1로 싸우면 족밥인데 몹하고 섞여 있으면 지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제일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몹이랑 섞여 있어요. 제 녀석이 혼자 있으면 그냥 쫄보 녀석인데, 그냥 덩치가 쫄보 녀석인데 몹이랑 섞여 있으면 콜라보레이션 이러면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거든요. 특히 핵심판에서. 생긴 것도 쫄보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아, 또 이게 나오네. 보통 샷건 나오는데. 미쳤나. 엄청 들어가야겠어요. 좀 내가 이 총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이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닌데 이게 공룡한테 데미지가 제대로 안 박혀요. 그러니까 공룡한테 이거 쓰면 공룡이 한대 맞고 넘어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이 뻥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총을 쓰면 총을 그대로 맞고 이렇게 데미지 있는 게 아니라, 봐봐요. 얘한테 쓰고. 아, 너무 이거 내가 싫으면 이거 총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저거 정말 찌질한 공룡이거든. 찌질한 공룡. 이렇게 해서 얘도 퍼펙트로. 아, 죄송한데 지금 방송 중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손현저님. 그 님이 하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자, 첫 스테이지 클리어.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전챙이도 잡고, 전챙이 잡을 때는 Y축으로 이용해서 Y축. 어때요? 참 쉽죠? 엔진이 여기 별로 안 좋습니다. 이판 보스한테 우지가 나오든 엔진용이 나오든 신경 안 써요. 자, 여기서 돼지고기. 자, 우측 하단에서 자, 때리고 얘도 우측 하단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먹질만 하시면 됩니다. 주먹질만 하시면 알아서 맞으러 와요. 자, 여기서 우측 하단의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듭니다. 그래서 이쪽 던져야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상식량이에요. 저기 에너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거를 저 위치에, 원래 있는 위치에서 깨게 되면 에너지가 잘려요. 딱 여기까지 잘립니다. 여기만 나오고 여기까지 잘려요. 보세요, 잘리죠?
자, 패턴 걸겠습니다. 메스의 좋은 점. 살짝 이동시키면서 얘가 찍기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MC6? 샷건?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자, 진정한 액션게임의 최고의 무기는 왼주먹이에요. 왼주먹. 차 여기 쉬우니까 그냥 공략은 필요 없고 운전에 잡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를 맨 끝으로 그냥 믿어요. 맨 끝으로 민 상태에서 있으면 얘가 알아서 막으러 옵니다. 절대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얘가 뒤에 가고 내 앞에 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많이 맞는데? 한 대 맞으면 터지겠다. 물론 뭐 총 쏴서 잡아도 이 보스 워낙 쉬우니까 이 보스한테 어렵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캐딜락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걸어가 뭐 차 안 타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한 마리 죽습니다. 안 죽고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걸어가서 깨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무조건 죽어요.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시간에 부족해 죽습니다.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다에 가기 불가능하게끔 돼있어요. 저를 걸어가면 무조건 한 마리 현답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샷건 치고 여기서 AB 쓰고 돼지가 달려올게요. 살짝 이렇게 하면 돼지가 달려올게요. 돼지 먼저 잡습니다. 다르지 않네. 자, 여기서 가자마자 첫 보스 나오자마자 한방 날리고 좌측에 한방, 좌측에 한방, 우측에 한방, 한방, 한방 딱 맞죠? 자, 다시 샷건 지고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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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날리고. 어때? 잡히죠? 여기서 원, 투, 이렇게. 자, 하레크 때리면 무조건 에너지가 나와요. 거의 무조건 에너지 나옵니다.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나와요. 저를 믿으세요. 우측에 한번 하고 야이야가리 한번 쓰고 잡고 이거 깨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한번 깨고요. 아, 깨버리고 움직이지 말고 일단 저 원숭이 같은 녀석을 잡고 잡아서 이렇게 반대편을 넘기고. 아씨. 파워 쓰였다. 나이스. 파워 쓰였어요. 자, 다이너마이트 쥐고 자 동전이 떨어진 지점에 정확하게 던지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자 양념하고 자, 총 버리고 왼쪽으로 공공모장 잡고 어! 망했다. 망했어요. 총알 얻기 싶은데. 아, 이 총을 왜 먹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공포의 보스. 자, 나오자마자 총알 넘겨서 넘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끝에 붙어서 여섯 발씩 총으로 최대한 데미지 줍니다. 제가 총을 아, 이거 참 총 데미지 얼마 못 줬네. 자, 피하고 여기서 점프했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얘 직선으로 오겠죠. 기다리고 때렸다가 피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스타파식 공략 방법이 안 통해요. 얘가 여러분들이 얘를 왜 어려워하냐, 무스타파는 대시로 두 바퀴 날리면 돼. 그걸로 깨면 돼. 근데 다른 캐릭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저 보스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하신 분들도 한 번씩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형부터 먼저 잡고. 안 죽었네. 오 뭐야! 씨. 면상 쪼개고 있고. 와 뭐야 이 벌레 같은 놈. 봤어요 여러분? 살인미소 짓는 거 봤어? 이게 미쳤나 이게. 너 화면 나오지 마 그냥. 여기서 찌그러져 있어. 꺼져. 자. 얘 이제 안 나옵니다. 잘렸어 이제. 노가다 뛰어야겠다. 공룡 노가다 써질 줄 의문이야. 알바생 주제 씨. 아니 알바 저러 알바 알바 잘리면 갈 데도 없는 녀석이. 어? 감히 지형급을 공격을 해? 그러면 살인 미소까지?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자 올려치기 웬만 쓰지 마세요. 별로 판정 안 좋아요. 자 대시 못 때리고 우측 대시 한번 때리고 여기서 대시 쓰지 말고 총 쥐고 데미지 주고 올려치기 한 다음에 잡고 때리고. 아 이거 짱돌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무한님. 자 여기서 바주카프 놔두고 스위탄 놔두고. 요거에서 놔두는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서 그 첫 버무스 한 마리 잡으면 좌우측으로 한 마리씩 그 스위탄을 던지는 원숭이 같은 녀석이 나와요. 그 녀석을 바주카프나 저기 스위탄으로 스나이핑을 하게 되면 8만점을 줍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일단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면 첫 파보스가 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밀어요. 밀고 여기 벽에 비대 있으면 칼잡이를 못 들어오고 첫 파보스 들어올 거예요. 어 아이씨 실패했어. 실패했어. 둘 다 실패했어. 아,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에이, 그냥 버려. 씨. 아, 기분 나쁘네. 저 아까 양쪽에 수류탄 던지는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을 저 바지카프나. 아, 기분 진짜 나쁘네. 존만한 녀석들이. 넌 방해하지 마라. 여기서 이를 팔만 점. 뭐야 이 자식. 아 나 이런거 실패하면 진짜 기분이 더러운데. 예 뭐 네, 플레이 대세가 상관없긴 한데요. 그냥 난 저런걸 못하면 뭔가 간지가 안살아 게임에. 게임에 엣지가 없어. 이게 뭐라고. 근데 저는 그냥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엣지 있게 하는게 중요해. 그냥 노멀하게 해서 깨는 것보다는 뭐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잘 안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엣지있게 깨야 간지가 살거든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한 마리 스킵하고 스냅핑하고
가시고. 자, 모르간, 이파 보스는 모르간이에요. 자, 총, 공유로 변태하기 전에 좀 꼬맹이일 때, 총으로 쏴서 화면을 밖으로 보낸 다음에, 이 정도 위치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아이씨! 아, 이 자식 몸빵해줬네. 아, 진짜, 이씨, 구. 아, 미쳤네, 이 자식이. 안 되겠다. 총으로 끝내야죠. 아, 미치겠네. 집중할게요, 이거. 공략이 나발이고. 아니, 저게 있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지 자식들이 몸빵을 하면서 보스가 튀어나왔어. 그, 총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야싸반 인간들. 이게 몹이, 이게 액션게임 몹들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위치가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야. 쟤네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런 역할을 해줘, 저런 역할을. 얘네들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몸빵을 해주는 거야, 보스가. 아, 총 쓰고. 났다. 아. 이렇게 게임 됩니다. 어, 좀 위험했네요. 좀 이건 못 잡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못 잡으면 안 되는데, 메스는. 메스의 장점 못 찾았습니다. 캐릭터가 짱나는 게 액션 게임인데 짜증이 나는 게 저거야. 보스를 몸빵을 아까 그 두 방 맞은 것도 제가 재수없게 맞은 거예요. 총이, 그니까 원래는 저거 딱 나온 순간에 딱 주먹을 때려가지고 총을 못 쏘게 하거든요. 총을 한 발로. 그래서 지고 왼쪽에 나오겠죠? 그리고 얘부터 먼저 잡아요. 잡아서 얘부터 먼저 때리고 1대 3 만들고. 자, 여기서 AB 쓰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잡으시죠. 자, 이거 에너지입니다. 피지 아니면 햄버거인데 들고 갑니다. 혹시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버리고. 여기 돼지 나오고. 여기 먼저 잡고. AB 쓰고. 이렇게 뭔가 못 때릴 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AB 쓰는 게 좋아요. 애기형 쓰고 무적시간 만들어서. 이놈 1대1이죠. AB 한번 깔고, AB 한번 깔고. 아니 거의 똑같을걸요 아마. AB 한번 깔고. 아니 오리지널이에요. 때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에너지 먹는 방법. 자, 여기 나무 왼쪽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워요. 그럼 화면으로 왼쪽 밝은 부분 가립니다. 살짝 가리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저기에서 여기서 무작정 달려버리면 에너지가 저 드럼펀 스킵이 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못 먹는 불생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드시려면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공격. 근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틈이 너무 많아요. 저게 그 천지를 먹다 관우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틈이 너무 많아요. 데미지도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뒤고장이 안 되죠. 여기서 관화 그 삼국지 천지를 먹다의 관화하고 기술이 똑같아요. 메스하고 그것도 기술이 좀 디테일하거든요. 자, 여기서 에너지 들고 가서 던진 다음에 레벨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파워가 세지는 거 있습니다. 자, 이 판보스 타이로그 세 번 나오지. 세 번 나오자마자 잡아서 때리고 잡아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걸 수가 있어요. 자, 끝났네요. 자, 여기서 살짝 거리 벌려가지고 패턴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패턴 거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구석치기 하는데 구석치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이 정도 위치에서 거리 살짝 벌려가지고 아씨 찍으러 오겠지? 아, 뭐야. 자, 그래서. 얘는 멀리 보내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보통 구석으로 잡잖아요. 근데 구석이 좀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구석이 잡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메스는 동작이 크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한타 한타 때릴 때 딜레이가 있어요. 약간의 딜레이가. 그게 이게 나중에 보스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잔챙이들이 섞여서 맞게 되면 저기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두 명이서 하면 한 명 구석치기 하고 나머지 뒤봐주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파워 쓰였다. 파워 쓰였어. 자, 파워 쓰였거든요. 이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딱 이 정도 위치에 달려가면 싸죠. 이렇게 또 안 맞아요. 보통 오토바이 여러분 다 맞습니다. 파워가 세기 때문에 맞으면 안 돼요. 자, 보시면 한 줄이 그냥 날라가요. 안 날라가네. 완전 포텐 아닌가 보네. 파워가 세긴 해요. 원래 파워보다 점수 먹고 돌을 던질 때 달려서 던지면 관통이 됩니다. 이렇게 어제보다 낫겠죠. 어제보다 낫겠지. 자, 때리고 자, 총을 바주카포를 들고 가요. 설마 나오겠어? 기대 안 한다. 안 나온다. 안 나오네요. 진짜 안 나오네.
잡기 던질 때, 아이씨, 또 맞았네. 잡기 던질 때 순간적으로 무적이에요. 이 캡콤 같은 경우는 잡기 기술을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잡아서 내칠 때 무적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어떤 공격이든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액션 게임은 잡기 공격이, 잡기 공격 판정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걸 위기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메스도 마찬가지예요. 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냥 우연의 위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만든 거예요, 캡콤에서. 이게 좋으니까 너희들이 이걸로 이점을 많이 봐라. 자, 바주카포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뗐다, 쥐고 있다가 뗐다, 쥐고 있다가 뗐다 반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집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에이비앙 쓰고 귀찮더라도 이 작업을 반복해야 돼요. 저 신경 안 써지면 없어집니다. 아 진짜 봐봐, 이 해거 같다. 해거란다. 웨스 같은 게 동작이 커요. 동작이 크기 때문에 저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예요. 공격 연타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 저것도 원래 다른 캐릭터에서 안 맞는 건데 메스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공격이 느리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단 좌측에 있는 녀석을 먼저 잡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공격이 느린 거를 잡기 공격하고 잡기 패턴 공격하고 데미지가 이제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에너지 3개 묶고 갈게요. 자, 저 지금 방금 지나간 드럼통은 점수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거 점수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깡통 2개 다 에너지입니다. 보세요. 에너지, 에너지. 그 뒤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점수예요. 깰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빈사 직전에 에너지가 빈사 직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총 3개.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노다이 한다는 기대는 안 합니다.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기대하면 부담돼서 못해요. 더 못해요.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면 게임에서 더 방해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일부러 한 대 맞은 겁니다, 이거. 일부러 한 대 맞은 거예요.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파워 안 세지네. 적한테 공격을 먹어, 데미지를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맞게 되면, 파워가 말도 안 되게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되네. 자, 시작하자마자. 어, 쎘다. 아 진짜 씨. 아 망했다.
아, 입 있었잖아. 아, 큰일 났네. 저 피통 작은 녀석. 아,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아, 망했네. 또 이렇게 되네. 그렇지, 끝났다. 요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한 마리 어떻게 다구리 쳐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만 남게 되면 이렇게 잡기 어렵지만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어제보단 안 돼. 강재기님 뭐 하세요? 한 마리 빨리 잡는 게 중요해. 아이씨,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딥북에, 아,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딥북 AB야. 지금 딥 AB 쓸 필요가 없어. 한 대 맞고 나서 AB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저 딥북 AB, 인성 AB를 진짜 싫어합니다. AB를 인성 지나는 거. 맞고 나서 AB 쓰는 거.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게임할 때 지압과 같은 거죠. 조사주고. 총으로만 다 잡아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맞고 나서 AB 쓰는 거야. 한 대 맞았으면 AB 쓸 필요가 없어. 안 맞으려고 쓰는 건데 맞고 나서 쓰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아니고 효과대로 없고 해피기를 쓰는 게 안 맞으려고 쓰는 거잖아. 큰 거 안 맞으려고. 저건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거 타이로그 보이시죠? 제 녀석이 튀어나올 거거든요. 메소로 한번 시기 잡을 수 있어요. 됐다. 이 구석으로, 중요한 게 얘네들 구석으로 넣으면 안 돼요. 좋았어. 절대 구석에 넣으면 안 되고. 좋았어, 걸렸다. 요런 식으로 살짝 걸쳐가지고 때리면 얘가 공격 못 넣어. 저건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이거 반드시 깨줄 거야. 안 죽네. 주의할 점요? 다 주의해야 되죠. 다 주의해야죠. 나 맞았다. 다 주의해야 돼요, 다. 사죽인 게 똑바로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전부 다 주의해야 돼. 일단은 저 강비 공격 안 맞는 게 중요하니까 실수했는데 강비 공격 많이 맞았어요, 아까. 왜 이렇게 가지자로 이렇게 왜 그러니까 반원을 그리면서 베는 공격 있잖아요. 그걸 맞으면 안 돼. 그걸 안 맞아야 돼. 그거 맞으면, 왜냐하면 데미지도 데미지만 좀 움직임이 꺾여버려요. 움직임이 많이 꺾여버리죠. 그래서 내가 좀 무리수를 걸 수가 없어.
3 가지고 갑니다. 굳이. 자, 여기서 안 맞고 가는 방법. 자, 드론선 나올 거예요. 달렸다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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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다 멈추고. 자, 이제 막 다 나왔죠. 여기서 에임. 이미 한번 쓰고 돼지 날라올 거예요. 잡아주고 여기서 멈췄다가 또 돼지 한 마리. 자, 이미 여기서 미니 한번 쓰고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총으로 때리고. 여기 세 마리 나오면 좀 때리기가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안 맞고 자기 힘들어 사실. 자, 여기서 에너지가 있는데 좌측에 소총수가 두 마리씩 나올 거예요. 여기서 두 마리씩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소총수 두 마리를 오른쪽으로 몰아야 돼요. 왜냐? 왼쪽에 놔두게 되면 이 녀석이 발로 가면서 쳐버려요, 저 드럼통을. 이 에너지 들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저 잔챙이 다 잡고 보스전 이걸 들고 가야 돼, 비상식량으로. 근데 왼쪽에 있는 소총수들을 오른쪽으로 보내자면 얘네들이 나오면서 이거 치고 나와버려요. 그럼 이거 깨지잖아요. 깨지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요렇게 나오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밀어버려, 순식간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캐디락이 짜잔한 팁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왼쪽 몰아잡았으면 얘네들 좀 깨고 나왔을 거예요. 자, 얘는 한 대도 맞지 않습니다. 1딜러 잡으면 족밥이에요. 얘를 어렵게 생각한다. 캐디랑 안 하시긴 낫습니다. 얘는 밥이에요. 1딜러 났을 때. 얘를 훨씬 드리고 싶었어요. 캐디랑의 해킹판 할 때 얘네들 한 10마리 상대하다 보니까 지들이 뭐 되는 줄 아나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박치기 할 때 신났지? 좋았지, 이 녀석아. 족밥 찌끄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얘 피 한 30초 있어도 내가 한 대도 안 맞는 자신이다. 웃고 있어. 지지 쪼개고 있네. 자, 얘는 잡을 때 큰 원을 그리면서. 자, 위험해. AB 함 쓰고, AB 쓰고, AB 쓰고. 오! 자, 이럴 때 위험해! 위험했어요. 에너지 안 들고 가서 큰일 날 뻔했어. 자, 여기서 공중에 한 대 때리고 돌려치기. 어, 파워 쓰였다. 나이스. 오! 아, 망했다. 메스만 좀 벌 수 있는 패턴이에요. 아까 반짝 붙어가지고 딱 일어났을 때 주문 날리고. 이렇게 풀렸을 때는 걸지 말고. 때리고. 공중으로 점프 대시 한번 날리고 평타 때리고 이 반복하면 돼요. 자, 공중에서 달리면서.
세지 좀 세지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에너지 안 가지고 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맞죠? 뭐 한 마리 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난이도를 감안하면 저는 뭐 선빵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아예 감사합니다. 무한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붕어영님 혹시 파이널 파이트 코디 공략 가능할까요? 물결 피어. 코디요? 아 알겠습니다.